확산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악플을 추방하고 선플을 확산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바른 댓글로 만들어가는 의미로 박수 세 번 쳐보겠습니다. 박수 세 번 시작! 예, 그런 세상이 바로 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투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해요.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. 우리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. 하루하루 지겨워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. 아유, 오늘도 또 하루를 지겹게 이렇게 하는 부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. 또 한 분에게 여쭤봅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? 아유, 그날이 그날이지 뭐. 그럭저럭 지내고 있네. 이렇게 말해요.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?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서 너무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루를 난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.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이 사람들은 긍정형의 사람이라고 하죠.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